분명히 이 영상 끝나면 댓글 달 거잖아요. 루팡님 저거는 무조건 구해야 돼. 당신의 의무야 막 이렇게 달 거. 안녕하세요. 마션 루팡입니다. 아 요즘에 저는 뭐 사실 올 봄에 또 어떤 신상을 해가지고 또 우리 빠숑님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정말 세계적인 감각으로 제가 또 스타일링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니 빨리 신상해온나? 빨리 신상해서 올려야지. 뭐 아직 안 올려 여러분.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아 요번에 이제 수입우리 같은 경우는 춘절 마치고 이제 그 현지에 그 시장 상인들 이제 막 출근하기 시작했고요. 공장 사람들 아직 출근도 안 했어요. 이번 주말 또 일요일 밤에는 그 신상 보는 거 그 라이브 하기로 했잖아요. 수입 신상 보는 거. 아마 그때는 좀 이제 신상이 많이 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대문도 마찬가지예요. 좀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꽃잎 같은 그런 좀 봄 신상이 나오려면 일주, 보름 이렇게 좀 기다려야 돼.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세계적인 그런 감각을 키워야지 내가 수입 신상을 봐도 또 동대문에 봐도 그게 또 어디에 어떤 스타일인지 또 어떤 디자인 감각으로 나왔는지 알면 좋겠죠. 자 오늘은 당장 물건을 보기보다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명품 해외 브랜드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고 어떤 디자인들 어떤 스타일들을 밀고 있는가 한번 봐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명품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봄 신상 구경 렛츠 고! 자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잡지를 두 권 사왔어요. 2월달에 예, 보그 잡지. 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표지란 게 진짜 중요한 게 뭐 제가 원래는 많이 사야 되지만 잡지를 잘 안 삽니다. 근데 딱 그 서점 앞에 지나갔는데 이 제니 표지가 나 제니 팬도 아니야. 근데 이 눈빛이 남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GQ는 사실은 남자 잡지예요. 남자 잡지인데 남자 잡지 표지를 이렇게 여자들이 한 번씩 합니다. 예.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잡지 내용을 막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유튜브에서 잡지도 자기들 편집자들이 다 해놓은 건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을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명품 광고 아시겠죠? 자 봐보겠습니다. 어 루비똥 요거 이제 이런 건 조명이에요 지금. 이런 건 빛이 새어 들어오네 어디서. 자 그래서 아유 정우현님 예, 오징어 게임 이분이 요번에 우리 컬렉션 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요번에 루비똥이 부츠가 굉장히 이쁘더라고. 부츠 예 부츠가 너무 이쁜 것 같고 좀 자세히 볼까요? 부츠 너무 이쁜 것 같아.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세요. 자 요번에 이 가방 이 가방 지금 하나씩 손으로 움직여서 보여주고 있대. 자 그리고 아 이런 뭐 그리고 요런 옷들도 요런 옷들도 디자인이 상당하지만 이 남잔가 예 뭐 입기는 못할 것 같아요. 예. 내가 말한 진짜 이쁜 가방은 안 났는데 원래 루비똥 그 가죽 장식에 딱 달려있는 그 음각이 이쁜데. 자 그리고 아 이거 또 그만 그거 아까 그거 나왔죠. 예 블랙핑크 몰라. 자 티파니 아까 프라다 요런 이쁜 가방 나왔네요. 프라다는 가죽 가방인데 가죽 가방이네 이거 가죽 가방. 야, 이거 향수고 아 그리고 에르메스 아 그리고 이번에 에르메스 이제 에르메스는 스카프밖에 보여줄 게 없는가 봐. 저번에 우리가 그 에르메스 가방 영상 했잖아요. 예 가방이 없어 가봤자. 아 그리고 반클리프 아펠 이 반클리프 아펠은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그 루이비통 사실은 여기 마크가 루이비통 그 꽃잎파리처럼 생겼어요. 모노그램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모르는 사람은 어 저 약간 루이비통 저 짝퉁인가? 아니 루이비통보다 더 비싸. 정말 주얼리 최고 전 세계 최고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여기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예 로로피아나 또 로로피아나 또 로로피아나는 아직 좀 예 겨울온 느낌이네요. 어 이현이님 나왔고요. 자 전지현님 나오고요. 예. 아가 팬디 예 팬디는 또 나름 럭셔리하죠. 좀 젊은 감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거 바지 아 이번에 트렌드 영상에서 또 이 바지 말씀드렸죠. 카고 바지 예, 지금 다 이렇게 나와요. 예. 지금 보면서 광고만 보면 안 돼. 트렌드를 봐야지. 에르노는 이건 약간 간절기 패딩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와 이거 카덜락 이거 이쁘다. 야 카덜락 이거 되게 이쁜데요, 그죠? 이 차.
아주 열심히. 진짜, 진짜 제가 열심히 또 하고 여러분도 진짜 열렬히 호응해 주셔갖고 제 어릴 때 꿈이 아버지한테 카들락 사드리는 거였는데 진짜 너무 멋있다. 예, 꼭 열심히 해서 예, 꿈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자, 요 스타일링 봐보세요. 요 스타일링. 요번에 트렌드가 다 나와있어. 그러니까 번쩍번쩍 예, 메탈릭 소재의 팬츠, 카고 팬츠 딱 그 느낌 그대로 나왔죠.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일하는 디자이너들은 요런 거를 딱 보면 스크랩 해놓고 막 이렇게 해요. 중요한 거거든 트렌드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보그 잡지를 보면서 좋았던 것은 여러분 보그 잡지 제가 지금 홍보하는 건데 이거는 보그 잡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 좋았던 것은 이렇게 지금 화려한 장식들 예, 강하게 예, 화려한 장식들 액세서리하고 이런 운동화 예, 약간 그 우리가 애슬레틱이라 그러죠. 우리가 애슬레틱이라는데 그 아무튼 운동하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게 요즘에 굉장히 미스매치 같지만 극과 극인데 트렌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 이런 감각들을 좀 우리가 한번 같이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거 극과 극.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느낌이 제일 이뻤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트렌디한 감각들을 같이 배우면 좋겠죠. 좋네요. 이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하면 나이가 한 10살씩 어려 보이니까. 하지만 이런 거 입으면 우리는 무조건 추리닝 입고 천바지 입어야 될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신더라도 화려하게 손목은 가자는 거죠. 예쁘죠. 그래서 이번 보그에서는 저는 이것만 봐도 아 이거는 이 감각을 제가 느낀 것만 해도 이 잡지 값이 7,000원 넘을 것 같은데 뭐 7,000원 값 다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잡지 중간에 아주 두꺼운 종이로 잡지 표지보다 더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샤넬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샤넬 광고 해주는 거야. 잡지에 한번 광고한 거를 내가 샤넬을 내 유튜브에 다시 한번 광고해 주잖아 무료로. 샤넬이 돈 주면 좋겠다. 자, 뭐 이런 거 맨날 봤던 샤넬은 예, 샤넬입니다 그냥. 하고 막 그 요번에 그 신개념의 옷 요런 것들 막 새로운 기사들 많으니까 여러분도 조금 더 이 외적으로도 멋지지만 내적으로도 이 안에 예, 스타일링이 넘쳐나려면 잡지를 꾸준히 사보시면 좋아요. 예. 저는 그래도 태어나서 한 100권 이상은 읽었어. 요즘에 잡지가 전체적으로 광고가 많이 없네요. 이제 마지막 예, 광고가 이제 디올 광고로 끝나는데 디올의 이런 스타일링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봄에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남자 잡지 궁금한가요? 한번 봐볼까요? 이게 남자 그 스타일링 잡지지 막 남자 그 야한 여자 사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맥심 예, 그런 건 집에 있지. 자, 루이비통 예, 광고 있고 예, 에르메스 이게 어차피 이 보그지나 이 GQ지나 회사가 같아요. 그래갖고 광고가 비슷해요. 근데 팬디 요런 가방들 너무 이쁘죠. 아, 또 손으로 예, 직접 확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쁘죠. 그래서 지금 팬디 디올 뭐 샤넬 우리가 루이비통 요렇게 볼 수 있고 요즘 구찌가 많이 죽은 것 같아. 구찌는 광고도 안 하더라고. 자, 벌써 빨리 끝났네. 요즘 잡지사에 별로 광고가 많이 없는 이 뭐야. 담배. 아, 참고로 루팡이 또 착한 게 예, 비흡연자입니다. 예, 그리고 생긴 거와 다르게 술 전혀 못 마시고. 예, 끝났어요. 이것도 마지막은 예, 디올. 예, 아, 디올 이번에 새들백 이쁘게 많이 나올 건가 봐요. 이거 아직 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안 떴던데. 자, 뭐 끝이야. 예, 끝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지금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 예쁜 거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이제 명품 공식 홈페이지 갖고 예쁜 할 텐데 미리 다 알아놔야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봐볼게요. 제가 한 번씩 다 갔다 왔어 미리. 예. 자, 먼저 루이비통부터. 요즘 루이비통 잘 나가니까.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아까 잡지에 봤던 그런 아이템들은 많이 없습니다. 루이비통은 가방이 주력이기 때문에 이거 홈피 처음에 다 가방으로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항상 여러분 가방 같은 거나 뭘 살 때 여기 보시면 아이코닉이라는 거 있죠. 이 아이코닉을 눌러서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좋아요. 이 아이코닉이란 말이 뭐 다른 말로 하면 시그니처 그렇게 비슷한 말이에요. 시그니처. 예, 그래갖고 이 아이코닉이라고 해서 브랜드 그냥 아이콘 말 그대로 이 브랜드를 상징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코닉 모델들에서 여러분 뭐 루이비통 가방이 많다면 이것저것 다 사도 되겠지만 처음에 가방을 고른다 그러면 아이코닉에 먼저 와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쭉 나올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방을 골라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중고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데서
고른 가방들은 나중에 매매가가 덜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참고하시고요. 자, 패션에 봐볼게요. 여성. 여기 의류. 뭐 오늘은 옷만 좀 먼저 봐볼게요. 제가 옷하러 가야 되니까. 자, 이제 의류로 와보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예, 굉장히 형형색색에 이런 옷 입노 할 의상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예쁜 옷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뭐 예쁘다면 예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아, 이런 것도 이런 자켓 봐보니까 이제 이번에 트렌드를 살린 메탈릭 소재로 옷이 나왔는데 지금 또 그럼 트렌드를 왜 알고 보니까 그죠? 적응이 돼요. 예쁘네. 이렇게 입는 거구나 하면서 욕심은 나지만 이제 5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참고 말할게요. 저는 못 사요. 참고하고 이런 또 똑같은 이런 쇼츠 반바지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게 이뻤어요. 이거 이게 참 이뻤어요. 이게 베스트가 이거는 지금 제목은 버튼업 누렉스 트위드 톱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입으면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딱 봐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여기다 반팔티나 뭐 얇은 니트 하나 입고 입으면 되잖아요. 이런 거 이쁜 거 제가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쭉 보면 항상 이제 루이비통도 스포티 이런 스타일 의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패션이 스포티는 유행이 아니고 그냥 그 흐름대로 쭉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요. 스포티는 모든 패션이 계속 스포티 해왔어. 현재 남자들이 입고 다니는 정장이 한때는 스포츠웨어였어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는 그게 스포츠웨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흐름을 알면 좋겠죠. 메탈릭 의상들 계속 나가고 있고요. 예쁜 게 많지만 우리 진짜 예쁜 것만 딱 하나씩 보자고요. 이렇게 예쁘지. 야, 이런 건 이제 모노그램 루이비통 그냥 상표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만 하겠지만 저런 식으로 그냥 튜닉 디자인에다가 이렇게 벨트를 딱 열었을 때 예쁘다.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지금 핫한 요런 그 캠퍼스 룩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물론 루이비통이지만 혹은 루이비통 무늬가 아니라도 약간 저 캠퍼스 막 그런 뭐 대학교의 로고라든지 요런 것들이 이렇게 자수로 들어갔을 때 요런 것들이 자수 와펜으로 이렇게 고급지게 들어가면 굉장히 분위기 있으면서도 캐주얼하게 올해도 활용하면 좋겠죠? 상품이 600개가 넘기 때문에 예쁜 거 몇 개만 봐야 됩니다. 저 루이비통은 보통 요즘에 리트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 그냥 이 장식이 많이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다른 특별한 장식이 없이 이것만 나오는 게 많은데 이제 이게 루이비통인 걸 이제 알고 봐서 그런지 뭐 더 예쁘게 보이는 수도 있고요. 이런 종류의 스포티한 웨어도 굉장히 편해 보이면서도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뭐 루이비통이니까 요거 세트로 해서 300만원. 네. 사실 제가 저런 거는 온라인에서 30만원으로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정말 옷은 많은데 딱 뭔가 참고하고 싶은 옷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봐봐요. 스커트 예쁘다. 예쁠 줄 알았어. 역시 요즘에 살짝 허리선이 좀 내려왔죠. 소재감 같은 것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저는 그래도 허리선이 좀 더 위에 있으면 이쁘겠다. 맞죠? 모델도 저렇게 반반으로 나눠버려서 비율이 참 애매하게 해놨는데 일반인은 조금 허리선이 좀 위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니트더라고. 요런 느낌도 너무 진짜 느낌이 너무 좋다. 트위드 느낌인데 그죠? 그 다음에 금속. 역시 메탈릭 지금 소재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올해는 여러분 메탈릭 소재 한 가지에 뭐 안에 이너가 됐던 한 부분적으로 메탈릭 소재를 입는 것은 충분히 대중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야, 이 조거 팬츠가 이렇게 돼 있어도 굉장히 이쁘고 스타일리시하네요. 이거 좀 강하긴 한데 그냥 저는 바지만 한 가지 입었을 때 다른 블랙 의상이랑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 바지가 이제 300만원. 현재 펼쳐져 있는 옷이 162개인데 앞으로 500개가 더 남았기 때문에 모든 걸 보는 건 불가능하고요. 요런 도트 무늬 같은 게 참 많이 나왔네요. 요런 것도 루이비통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요런 것도 유행할 여지가 있겠죠. 또 올해 트렌드인 카고 팬츠 한번 봐볼까요? 굉장히 와이드한 핏에 길이감도 길게 좀 카고 팬츠를 입으려면 이렇게 와이드하게 길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끝 모양이 참 중요해요. 발끝 모양 패션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여러분하고 패션을 얘기하면서 제가 발끝 그 양말하고 신발하고 있는 딱 만나는 그 부분 바지 끝하고 만나는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할 것 같아요. 우와, 이쁘다 이 메탈릭 바지. 자, 이렇게 해서 루이비통은 여기까지만 또 볼게요. 예쁜 거 있으면 계속 또 보여드릴 거고요. 다른 것도 봐야죠.
이번에는 뭐 한번 봐볼까요? 샤넬. 예, 샤넬 봐봐야겠죠? 자, 샤넬. 자, 샤넬에 가면 이제 오티쿠트라고 되어있죠? 요 오티쿠트르는 맞춤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입을 일이 없어. 이제 유럽 쪽은 파티 문화가 있고 상류층들의 그만의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맞춤복을 하지만 우리 이제 패션으로 가서 여기 이제 레디 투 웨어라고 되어있죠. 보통 불어로는 브라타 보라타라고 하는데 요 레디 투 웨어가 보통 우리가 있는 기성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넬은 룩별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굉장히 그냥 무난한데요. 요런 것들은 한번 입어보고 싶죠, 그죠? 요게 꼭 그 원피스가 아니고 코트식으로 입어봐도 되잖아요. 아마 이건 드레스, 코트로 분류되네요. 이 옷 자체가. 앞자리가 남다르긴 하다. 와, 예쁘긴 한데. 야, 문의 한번 해볼까요? 예, 괜히. 제가 샤넬 직원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겠죠? 요런 것도 이쁘네요. 맨투맨. 샤넬 맨투맨. 와, 샤넬 홈페이지에 맨투맨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상한 맨투맨이 왜 비싸지, 코트보다? 이게 가능한가? 대박. 와. 맨투맨이 코트보다 더 비싸. 아, 코트가 1,000만 원인데. 맨투맨이 1,100만 원이다. 와. 야, 대박이다, 이거. 역시 남다르네요. 여러분 1,000만 원 했으면 그래도 여러분은 클래식백 사실 거죠? 아, 이건 좀 샤넬의 어떤 트레이닝 세트. 자, 트레이닝 세트가 아니고 위에 거만 900만 원. 아, 이제 뭐 샤넬은 다르다. 바지만 봐볼까요? 네, 바지는 860만 원. 네, 세트로 사면 1,700만 원 필요하네. 야, 이거 뭐 너무 레벨과 다른 브랜드를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와,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샤넬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작아질까. 샤넬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나. 자, 이제 샤넬은 이 정도다. 예, 이 정도라 그냥 보고 그냥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디올. 예. 디올은 제가 가보니까 뭐 그렇게 아직 봄 신상이 많이 나왔다기보다 아직까지 작년 어떤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성 패션. 아, 여기 의류로 가볼게요. 예, 올해 우리가 그 올 봄 여름 컨셉으로 나왔던 상품들이 아직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요런 자켓들. 예. 와이드 팬츠. 자켓이 450만 원, 팬츠가 400만 원 하니까 너무 착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완전 해자, 이 정도면. 예. 아, 갑자기 막 전화 걸고 싶은데 사겠다고 막. 예. 아, 근데 이거 블루종 너무 이쁘네요. 이거 진짜 예쁘죠,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예쁘죠. 작품이다, 작품. 그래도 뭐 이제 사람이 그린 건 아니에요. 기계가 찍어낸 거지. 예. 요렇게. 요렇게 좀 위에는 캐주얼하게 입고, 저번에 한번 우리가 그 트렌드 할 때 약간 라이드 코트 입고 밑에는 드레스 입는다 그랬잖아요. 요런 식으로 스타일링 하는 것도 올 폼에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주변에서 테이프 소리가 난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요런 스커트도 예쁘게 입으면 좋겠네요. 요렇게 보면 이제 이 스커트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요렇게 오프 숄더 뭐 블라우스를 입을 수는 없어. 근데 요렇게 시스루한 블라우스랑 입으면 좋겠다. 참고하시고요. 아, 요거 스웨터는 무진장 이쁘네요. 예, 이 스웨터는 참 이쁜데 이건 아마 수입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워낙 디올 거 이런 스웨터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캐시미어라 겨울 겁니다. 아, 이 무늬, 이거 뒤에 있는 무늬 같아요, 이거는. 이건 뒷면. 겨울 거니까 좀 일단 패스해야겠죠. 자, 그리고 디올의 원래의 전형적인 자켓들, 요런 것들. 예. 우리가 한번 참고해보면 좋겠죠. 몽테뉴 디자인이네. 요런 컨셉을 몽테뉴라고 그래요, 몽테뉴. 아, 요런 롱블라우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아이템 좋네요. 요런 게 아마 그 힙을 가리면서 그냥 깔끔한 슬랙스 같은 거 입어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와이드 팬츠 좀 하늘하늘 거리는 거 입어도 될 것 같고. 사진이 굉장히 부족한데. 왜 이렇게 사진이 몇 장 없대? 어? 250만 원이나 하는데. 아, 내가 250만 원짜리 사면 저는 사진이 250개 올려요. 아, 저와 디올의 차이지. 나바로 차이지, 나바로 차이. 보자. 아, 이런 블라우스도 진짜 클래식하면서 예쁘다. 아, 예쁘네요. 요게 지금 작년 컬렉션인데 요런 게 이제 뭐 6개월 몇 개월 팔고 그만 팔 건 아니니까 계속 이제 파는 거죠.
사실 요즘은 이 명품들 특징이 뭐 봄, 여름, 뭐 가을, 겨울 이 차이가 별로 안 나. 예. 이번에 우리가 막스마라 그 봄, 여름 컬렉션에 캐시미어 코튼하고 봤죠. 예. 그런 것처럼 차이가 안 나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컬렉션 한 거, 예, 그것들 컨셉으로 아직은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하지만 예, 워낙 작년 컬렉션도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보는 건가? 혹시 저 난인구 저것도 저는 띄울 거가 궁금해서 난인구 100만원 야 좋다. 100만원이면 그죠? 우리 애를 와가지고 예, 밍크 막 이렇게 트리밍 돼 있는 거 이런 거 코트하고 막 함부로 다 뽑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디올은 작년 상품들도 워낙 이뻤기 때문에 작년 상품들 위주로 지금 컬렉션이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현지 수입 상품으로 먼저 만나지 않을까.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또 막스마라 봐봤죠. 막스마라. 막스마라 제가 이태리 사이트 가봤는데 국내 사이트랑 비슷하더라고요. 참고로 막스마라는 명품에서는 보기 쉽지 않지만 세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하기 때문에 이 세일 코너에 가면 지금 세일하는 옷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시그니처 메인 코트들은 좀 많이 제외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의류들 위주로 예, 지금 거의 다 세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원피스는요 지금 47만 6천원 정도 세일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47만 6천원이면 그래도 나름 명품인데 수입으로도 비싼 원피스가 2, 30만원씩 하거든요. 물론 이제 디자인이 다르겠지. 요거는 근데 왜 똑같은데 100만원이지? 뭐가 다르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세일 상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신상품에 들어오면 이렇게 봄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막 눈이 딱 가죠. 자, 안 그래도 같이 볼 때도 막 주위 사람들이 요거 해야 된다, 요거 해야 된다고 요거. 야, 근데 이건 싸지 않습니다. 예, 웬만한 캐시미어 코트 가격이고요. 358만원. 근데 이 트렌치 코트가 너무 원피스형으로 여기 A라인 여기 플리츠가 막 져가지고 예쁜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솔직히 제가 이거 만약에 수입 현지에 간다 제가 무조건 구해요. 막 진짜 거기에 막 몇천 개의 옷을 막 그 몇천 개의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막스마라 옷들은 반드시 나오는 아이템이거든요. 야 이거 무조건 구할 수 있는데 몰라요. 요번에 일단 사진으로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게 뭐 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안 될 이유도 없고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에서도 요거는 무조건 많이 이 스타일로 만들어낼 겁니다. 예, 이건 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레드 컬러도 이쁘고 베이지 컬러도 이쁜데 아까 그 주황색 너무 이쁘네요. 예, 스칼렛. 예, 여기 오렌지라고 해놨는데 오렌지보다 좀 진하죠. 스칼렛 컬러. 예. 또 블랙은 블랙대로 고급스러운데 색깔 다 이쁜데 이거 어쩌죠? 이거 지금 뭐 분명히 이 영상 끝나면 댓글 달 거잖아요. 루팡님 저거는 무조건 구해야 돼. 당신의 의무야 막 이렇게 달 거잖아. 특히 여러분 이 코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그런 개버딘 소재 같은 게 아니고 요게 그 폴리에스테르랑 실크니까 사각사각한 여러분 그 타임 같은 데서 많이 봤던 타임 원피스나 그 타임 그 코트에서 많이 봤던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사각사각한 그런 소재라 뭐 구김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자유롭거든.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명품들 보면서 진짜 내가 예쁜 옷을 찾은 이유가 이거다 할 정도로 예쁜 옷이고요. 자 그리고 이 편안한 느낌의 이 트렌치 코트 이거는 또 편안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안 입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쁘네요. 옷은 딱 그 트렌치 코트 느낌인데 예쁘다. 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진짜 트렌치 코트랑 비슷할 것 같아요. 66%가 코튼이고 폴리에스테르가 34%니까 이제 이걸 CP라 그래서 코튼 폴리 원래 혼방 소재는 워낙 그 대중적인 소재거든요. 그래서 트렌치 코트처럼 발수가 된다고 해서 나왔으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얇은 패딩이네요. 리버서블로 뒤집어 입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레터링 문양 있는 것이 훨씬 이쁘네요. 이런 것들도 가볍게 입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00만원 주고 사기에는 조금 뭔가 좀 아쉬운 아이템이네요. 자 그리고 요건 좀 바람막이 스타일 같죠? 파카. 예. 타피 발수 파카 해가지고 요것도 발수가 되는 건데 이건 폴리에스테르인데 이런 발수가 되고요. 요런 식으로 뒷모습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냥 막스마르에서 흔히 많이 보던 그런 바람막이 스타일이죠. 자, 그리고 드레스들 봐볼게요. 와, 좀 모던하면서도 좀 단정하고 고급진 셔츠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로 되어 있는 드레스인데 뭐 예쁘죠, 무조건. 벨트를 안 하면 이 모양인가 봐요. 보통 명품들은 벨트 세트는 아니거든요. 이제 벨트는 뭐 적절한 걸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 깔끔하게 좋네요. 이건 근데 그런데 사실 이런 디자인은 막스마르에서 그냥 많이 나왔어요. 그 전에도 많이 나왔고. 수입 의류들에서도 단골입니다. 단골 요런 건. 칼라는 요번에는 한 칼라만 나왔네요. 그리고 뭐 자켓들 그냥 뭐 무난한 자켓들 같고요. 이거 뭐야? 야, 이 모델도 이 엄청 막 빼빼 마른 모델 아니겠습니까? 야, 이 모델도 그냥 고릴라로 한 방에. 아, 재밌다. 야, 이거 특이하네요. 요게 지금, 아, 원래는 요거다, 요거. 옷이 요건데, 원래는, 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는 그냥 요거일 뿐이에요.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 메탈 팔찌 있죠, 팔찌. 팔찌를 여기, 여기로 요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야, 이거 굉장히 신선한 아이템이데. 예, 지금 잘 보세요. 요런 드레스도 요 팔찌를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와, 이거 신선한데, 이거? 야, 이거 신박하다. 야,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아, 저런 팔찌를 좀 구해 봐야겠다. 이번에 메탈릭 원단도 강세고, 그 메탈릭 어떤 그런 액세서리들, 그런 아이템들이 강세기 때문에, 야, 저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배웠어요. 루팡이는 그래도 어디 오면 잘 배워. 예,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에. 자, 보자. 아, 그리고 댄님, 예, 댄님 아이템들 나왔고요.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세 보이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저런 사람들 역광이라. 자, 보자. 이렇게 막스마라, 예, 쭉 봐봤고요. 세일 상품들 전반적으로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로로피아나 한번 가볼게요. 로로피아나. 예, 근데 이제 로로피아나는 겨울이 더 강세인 브랜드이긴 합니다. 예. 이제 봄, 여름 상품 나왔는데, 봄, 여름 상품에서 나왔는데, 겨울 옷 같아요. 야, 근데 진짜 겨울에는 없었고, 아, 근데 저번에 볼 때 진짜 없었거든요, 겨울에. 이번에 봄 거라 나오긴 했는데, 간절기용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룩을 쇼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요렇게. 헬레나 셔츠, 예, 실크로 돼 있고요. 260만원. 스커트는 390, 모자는 160만원, 부츠는 290만원. 아, 그리고 이거 이게 코트가 아니고 머플러구나. 그러니까 봄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게 머플러였어, 이렇게. 아, 멋있네요. 아, 이렇게 앞에 나온 거, 이게 머플러다, 이게. 아.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렇게 지금 상품들이 있고요. 조금 다른 브랜드, 지금까지 봤던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조금 더 나이층이 있는 것 같죠. 아, 사실 여러분, 노레피아나의 겨울 옷도 더 훨씬 중년들, 그러니까 조금 나이대가 더 높은 급이지만, 이게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유명한 거는 나이대가 든 아이템이라도 젊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고급진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이 조금 봄의 산뜻함보다는 좀 간절기 아직 쌀쌀함을 보호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아직 로로피아나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팬디 한번 가요. 팬디. 예, 팬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도 팬디 공식 홈페이지 처음 와본 것 같은데. 여성용 제품 쇼핑하기. 한글로 저렇게 써있으니까 좀 그렇다. 아, 신상품이라고 하지만 이거 뭐 가방이야, 이거 뭐야. 야, 신박하네. 그리고 요런 거는 확실히, 예, 이렇게 산뜻하게 나왔는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겨울옷이랑 거의 여름옷이랑 같이 입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트렌드라고, 진짜 지금 그런 것들 우리 캐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게 무슨 철이지? 하는 요런 것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봄에는. 아, 그 팬디는 노란색 컬러가, 계속 보니까 이쁜데요, 역시. 야, 이 부츠 봐라. 이거 부츠랑 구경 한번 해볼게요.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신어진다니까요. 이게 발이 더 편해, 오히려. 예. 걷는데 높은 굽이어도 이렇게 돼 있는 게 훨씬 편해요. 높은데 뒤까지 나와 있는 게 엄청 더 신고 걷기가 불편하고요. 이건 막상 딱 신으면 그냥 뒤꿈치가 딱 떠 있는 느낌이겠다. 근데 팬디는 진짜 신발 힐 종류 진짜 잘 만드는. 아, 그리고 피카부 이런 가방들도 진짜 이거 한번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 그 팬디 카고 팬츠는 아닌데 아직 그 카고 팬츠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컬렉션에서 봤던 카고 팬츠. 아, 이게 전반적으로 브랜드들이
아직 컬렉션에서 나왔던 그런 아이템들은 좀 안 나온 좀 추세예요. 아, 저는 좀 신상 찾으려고 오긴 했는데 몇 가지 좀 우리가 또 막스마라 같은 거 너무 좋은 아이템을 찾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예쁜 걸 찾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23년 SS 봄여름 컬렉션으로 돼 있는 그 상품들은 아직까지 좀 나오지 않았다. 예,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명품들, 예쁜 상품들 신상을 본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많은 참고가 되고 더 예쁜 상품들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패션 룩방은 에르의 신상들 뿐만 아니고 정말 멋있는 스타일링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멋져지시는 우리 빠숑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